재승이 번호 알지? 영준 어디 있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어? 가려고? 나 거기 가려고. 나 갈게. 나 갈게. 쭉 왔어, 맨 왔어. 오늘은 어디? 문래. 문래 창작총. 문래 창작 창작총 창작. 몰래동이라는 데를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우리나라 놀러 오면 다 건물들이 이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페인트가 이거는 좀 새 거였었었지. Get it! 물어보고 싶어. 여기 사람들이 여기 핫플레이스라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싶은데 원래 뭔지. 이건 그런 거 들어가는 거. 네. 뭐 기계 부품 들어가는 재료 만들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해 주세요. 얼만큼 됐어요, 이 근처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 4, 50년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몇 살? 저는 35. 아, 그렇기 때문에 꼬맹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구나. 한국 냄새 같아. 여기한테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여기 고수실 것 같은데. 여기 모르겠어요. 한 얼만큼 됐어요, 이 동네가? 20몇 년 됐어요. 여기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77년도. 77년도면은 77년도. 그러면 40년. 지금 40년 넘은 거예요. 40년. 선생님은 지금 시간을 멈추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왜 핫한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 진짜 다 있는 사람들. 아유, 여기 좋다. 아직도 옛날. 아주 옛날 거야, 이건. 우와, 씨, 또 나만의 어렸을 때, come on, get it. 서주 아이스주.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아니, 두 개. 1,400원 되겠습니다. 1,400원 카드 돼요?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셨어요? 여기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는 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죠. 제가 한 가도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오, 진짜 옛날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그 구멍가게 같아. 네, 맞아요. 구멍가게. 아, 옛날 또 크림빵. 요거, 이야. 옛날엔 마징가대 소세지라고 했을 건 1976년도, 7년도에는. 그런데 이거는, 아, 진짜 옛날, 여기는 딱 봐도 옛. 아, 일단 이거는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조금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원래 포장지는 그냥 하얀색에 초록색이었어. 그게 뭔가 되게 깔끔했었고 시원해 보였는데 고급스럽게 프리미엄하면서 금색깔이랑 노란색깔이 드는 순간 뭔가 초촌스러워 보여. Anyways, let's get it. 아, 벌써 느낌이 달라. 옛날엔 바삭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변했네. 안 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 댓글 달면. 이거 회사 누구 거야? 회사 어디서 뭐예요? 역량 정보. 아, 예. 사장님. 예. 여기가 지금 사장님이 예. 고수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예. 너무 인기 많고 이런 데보다도 예. 어디가 맛있는 게 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라면요.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젊은 아가씨들한테 소문났어요. 젊은 아가씨들? 그게 맛있어요? 발은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네? 왜 이렇게 됐... 여기 맛있어요? 네, 라면을 좋아하면은... 전 라면 좋아하죠. 우리 GOD 옛날에는... 우와! 얼마라고 이게? 2,500원. 2,500원은 그거 괜찮은 거야. 2,500원은 괜찮은 거야. 여기 땅세, 사장님의 일한 인건비, 그리고 또 김치. Let's get it. 사장님, 네? 존나 맛있어요. 짐트. 난 몰라. 그냥 JMD는 뭐죠? 존마 땡? 존마 땡겼어. 진짜 맛있다.
왔을 때 뭐 다른 데는 별 볼 일 없지만 여기는 한번 꼭 가보세요. 추천하고 싶은데. 영일분식도 맛있어요. 영일분식? 뭐가 맛있어? 칼국수. 영일분식 빨리 써놔. 맛있게 먹고 가요. 내가 여기 다 계산. Let's get it. 이게 뭐지? 핫한가 봐.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가 뭐예요? 코워킹 플레이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가? 여기 이제 원래 창작촌이라서 작가들이 한 200명? 곳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곳이고.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기가 철공소 지역으로 있다가 네. 외곽으로 가고 홍대나 이런 데는 임대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여기 꼭 가봐야 된다. 여기 왔을 때. 우리 예술가들한테 진짜. 어디가 제일 핫한지. 나는 리얼. 난 리얼. 여기 그 되게 오래된 다방 있어요. 진짜 다방? 정말 옛날 스타일 좋아하시고. 원래 다방 커피가 제일 맛있어. 와, 그분 진짜 완전 그 사장님이 사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갖고 와서. 상진다방. 상진다방. 거기 가면 맛있어요? 맛있고 직즙이 맛있어요. 직즙이 맛있어 진짜요. 몇 살이에요? 한 40? 45살 됐나? 옆집을 끼는데 상진다방이라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골목에 가면 제일 오래된 다방 하나 있는. 아 그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제 방에 일로 가면 있다는데? 여기 우리 가는 데는 제일 오래된 데래. 그 아저씨는 이쪽에 있었다고 그랬거든? 저기네. 상진다방. 야 하도 오래돼갖고 상진다방 글자에 털 났어. 저거 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몇 년 된 거예요? 40년. 일단 여기 예. 오늘 뭐 연예인이 뭐 오늘 물레도 나오는 날이신가? 오늘 또 누구 왔었어요? 재석 씨도. 아, 재석이 왔었네. 예. 다른 방송 촬영하는 건데. 재석이 번호 알지? 진짜 여기 와. 예, 한두 시간 전에 왔어요. 우리 여기 말고 여기 앉으니까 창가 했는데 뭔가 조금 여기 왔었구나. 아니, 재석이는 우리 옛날에 그 메뚜옥스 때부터 알았었는데. 잠깐만. 재석이 번호 알지? 촬영하면은 핸드폰 안 갖고 있어. 메릴랑 씨. 저도 피하는 건 아니죠. 야, 나는 얘네들 러닝맨 할 때마다 전화 받아줘. 잠결에도. 여기 이 상진다방에서 제일 뭔가 이거는 꼭 마셔야 된다. 쌍화차를 드셔야 될 것 같고. 칡즙이 뭐예요? 쌍화차를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추천받아서 온 거니까. Let's get it. 난 다방 아이스 커피. 다방 아이스 커피하고. 왜냐면 그 어렸을 때는 한 입만 주고 넌 어리기 때문에 못 마셔. 어리면 커피 마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한 입만 먹었었던 건 나 지금 마음껏 마셔보고 싶고. 그러면 그 세 개. 이건 옛날 스타일 다방스? 네. 오케이. 옛날 우리 엄마가 못 마시게 했던 그 맛이. 와, 맛있다. 요건 나. 요건 이거 다 섞는 거죠? 계란을 깨지 마시고 드세요. 오케이. 이거 진짜 계란이에요? 계란. 그리고 계란을 쏙 이렇게. 나 원래 쌍화차 존나 싫어해. 그 보약 맛이 나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아, 요새 친구들 신세대 이거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맛있지? 괜히 신세대 척하고 맛이 없다고 그러지 마요. 전화 왔었어. 누구한테요? 잠깐만. 나서. 잠깐. 준. 여 브라더. 어디야?
어디야 형? 나 지금 물레동 왔는데 너 여기 들렸다 그래서 전화하는 어디 있어? 나 여기 지금 형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물레동 어디 식당? 여기 저 영일분식? 어? 그러고 나 거기 가려고 나 갈게. 형 지금 촬영 나왔구나. 아, 우리도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 아 무슨 촬영? 아마 서울에 나왔나 보다. 뉴키즈 온 더 블록.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왔다고 한국에? 아니 형 뉴키즈 온 더 블록이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이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아 그래? 나 거기 갈게. 나 거기가 거기 칼국수 맛있대는 집이야. 맞아요. 나 갈게. 여기 명일 식당이 어디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영일 식당? 모르겠어요. 여기 영일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아나? 와, 난 박재범인 줄 알았어. 여긴 영합 식당이네. 영합 식당. 가난다란 말 봤어. 어머니 여기 명인 분식집이 어디 있어요? 영일 분식. 영일 분식. 세 번째에서 좌회전. 오케이. 땡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좌회전. 오케이. 아씨. 어디 있어? 안 보여. 여기 얼른 가면 영일 식당이에요. 영일 분식. 여기 아까 유재석 갔다 갔는데. 아. 유재석 갔다 갔는데. 아. 야, 뭐야 이게? 와, 우리한테 우리가 잽이 안 되는데 우리 카메라 너무 쪼꼬매. 이 카메라들은 뭔가 어디 있지? 영일 식당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이야. 언제 갔어? 그런 얍삭! 일단 우린 먹어야지. Let's get it. 와, 이 안에 시원한데? 전화 왔었어. 누구한테요? 재석이, 잠깐. 또 전화해야지. 요, 왔석 형. 이런 싸갈스가 빠갈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가버렸어. 아니, 우리도 계속 걔들 계속 전화했는데 우리 나가야 되는데 형 어디냐고. 우리 여기 촬영 있어갖고 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괜찮아. 왜? 나 지금 우린 진짜 거짓말 하는 거 3km서 뛰어왔지. 아 그랬구나. 야 뭐가 맛있어 여기서 뭐 시킬까? 형. 나는 칼비빔도 먹고 칼국수도 그냥 먹어봤는데 국물이 칼국수가 기가 막혀. 그래? 칼국수. 자 그러면 딱 그 뭐야 그 New Kids on the Block 내가 너 10초 홍보할 시간 줄 테니까는 New Kids on the Block 홍보 10초 get it. 아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지 알지? 기리 하나 둘 큐. 아 저 유키도. 아 이거 재석이 형이 추천한 메뚜기 추천. Let's get it. 이거는 이거 봐. 쫙쫙 소리 나는 게 사장님 이 면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네. 거봐. 그러니까 쫄깃한 거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거는 요 거쳐야지. 요거랑 같이. 맛있어. 아니 칼비빔이라는 나 이거 처음 들어봐. 이거는 요거 요 상추 같은 요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요. 와. 겁나 맛있어. 사장님 이 안에 비빔 칼국수 안에 들어있는 김치는 뭐예요? 겁나 맛있어. 둘 다. 10점 만점에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내 10점 준다. 10점이요? 굿? 아니 다시 난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 아, 어디 보자.
이거는 이건 뭐야 메뉴판 안 썼는데. Yo, what's up, man? What's up? 오늘은 어디? 물레동! Yo, get it! 아, 진짜 맨 처음에 왔을 땐 날 여기 왜 데리고 왔나? 맨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봤더니 골목 사이사이에 조그만 카페들, 이쁜 카페들이 있었어. 나는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찾으자면서 진짜로 오늘 좋은 곳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자기도 자기만의 장소 한번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즐겼으면 좋겠어. So, everyone, follow, 구독, like, takers, and what's up, man? I'll be there. One, two, three, bam! Get it. 아 그럼 아 그래서 우리 여기 촬영 있어갖고 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그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왔지. 다음에 언제 우리 한번 같이 뭔지 하지. What's up, man? 알았어요.